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전투를 플라즈마 단과 펼칠 비디오 공략 2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에 전설의 포켓몬을 잡았으니 이제 앤과 개치스랑 포켓몬 전투를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이, 근데 저장한 파일이 전설 포켓몬 잡기 전이라서 일단 전설 포켓몬을 다시 잡겠습니다. 저번이랑 똑같은 방법을 써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1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크로물을 두 번째 잡았으니 이제 앤과 싸워야 합니다. 아니, 박스에서 꺼낼 필요는 없고요. 앤이 포켓몬들을 회복해주고 이제 앤과 포켓몬 승부가 시작됩니다. 포켓몬 전투에 잘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포켓몬이 전설 포켓몬이 레시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시나무한테 약한 땅 타입 기술을 쓰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구멍파기를 써서 메시나무를 기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전설 포켓몬 없이도 상대편의 전설 포켓몬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배바닐라를 내보내면 됐으니까 얼음 타입인 연무왕, 그러니까 불꽃 타입을 내보내서 데바닐라의 얼음을 녹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타입인 화염방사를 쓰면 데바닐라가 두 번 정도 맞고 기절합니다. 격투 타입 기술을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늑골라는 이제 물 타입 거북이 포켓몬이니까 한번 전기 타입을 써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늑골라와 동시에 바위 타입이기 때문에 벌레 타입은 바위 타입 기술의 약함으로 만약에 바위 타입 기술이 맞으면 이렇게 네, 전투다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무왕 안 되고, 왜냐면 불 타입이라, 악비아르도 땅 타입이라 안 되고, 노보청을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센 기술인 암해머를 쓰니까 두 배로 나네요. 이제 기기결은 강철 타입이니 그냥 격투 타입인 노구청으로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제 벌크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격투 타입의 기술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기결가 쓰러지면 도루아크, 악타입 포켓몬이 나오는데요. 격투타입이 아직도 강하니 계속 또 암해머를 쓰겠습니다.
그 조로아크가 쓰러지고 이제 힘껏 펀치라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요. 힘껏 펀치 아무래도 안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긴 하지만 그 처음에 맞게 되면 기술이 안 통하기에 만약에 노보청이 쓰러지면 이제 다른 포켓몬을 역시 공중타입이라 노보청이 쉽게 쓰러지면 그래서 영웅 독타입이니까 매우 한번 킴베어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공중타입 포켓몬이기에 그 얼음타입의 얼음타입 포켓몬인 그 킴베어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고드름 떨구기를 써보고 나 조금만 더 달면 기절시키는 건데 이제 그 N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N을 쓰러뜨리고 나면 N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까이서 드러내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자기가 그 자기가 져서 그런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개치스가 온대요. 개치스는 그 자신의 아들인 N에 대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N을 심하게 그 꾸짖어요. 이제 곧 개치스랑 포켓몬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 소리는 방금 N이 그 주인공의 포켓몬들을 치료해 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치스가 소리 지르게 되면 플라즈마 단과의 마지막 승 포켓몬 승부가 시작합니다. 플라즈마의 왕 개치스이죠. 여기서 이제 그 플라즈마 단과의 마지막 결판을 내는 겁니다. 데스니칸이 고스트 타입이니까 악 타입인 악비아르가 더 유리하니 저는 깨물어 부수기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물어 부수기를 한 번 더 써서 데스니칸을 쓰러뜨렸습니다. 33들의 일단 치라치노를 내보내 치라치노를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라치노를 내보낸 이유가 없겠군요. 왜냐하면 33들의 원래 치라치노로 전기자석파를 해서 마비를 시키려고 했는데 33들의가 스피드 쪽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치라치노하고 늦게 공격을 해 아까 그 맹독 그 기술을 받은 악비아를 해독제로 독 상태를 치료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꼬대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 치라치노로. 그 개치스의 유명한 33드레죠. 그럼 이제 그 33드레가 악타입이니까 노보청으로 한번 암해머를 써보겠습니다. 빨간 피가 되어버렸네. 그럼 벌크업을 한번 해보고 근데 아무래도 써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33드레가 공격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툰베어를 내려와. 한번 고드름 떨구기를 써보겠습니다. 아, 불대문자. 삼삼드레가 조금 짜증나는 그런 개치스가 가장 개치스한테 그 개치스가 가진 포켓몬 중에서 제일 강한 포켓몬이에요. 어쩌걸 어떻게 쓰러트려야 하는데 그 일단 부활초로 로보청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기술도 엄청 다양해서 지금 제 포켓몬이 막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삼들한테 포켓몬이 지금 엄청 많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그 삼삼들을 지금 어떻게 쓰러트려야 조금이라도 피를 깎아놔야 돼서 깨물어 부수기를 한번 진짜 한숨만 나오네. 아무래도 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 삼삼드레를 피를 좀 깎아놔야 되는데 명중. 아이 어! 기압구슬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완전 불리한 상태인데요. 그 부활초를 사용해서 일단 악비아르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그 아피아르를 내보내. 이제 계속 지금 기절시키는 방법은 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절시킨 포켓몬을 막 계속 회복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버프론이 이제 반동 데미지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버프론을 또 쓰러뜨리고 이제 저는 지금 부활초하고 기력의 덩어리를 많이 써서 기절시킨 포켓몬을 이제 계속 살려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우청이 죽으면 그 포켓몬 승부가 끝나서 지금 있는 것 막 그 기절시킨 포켓몬을 막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을 계속 사용해서 포켓몬을 막 살려둬야 돼. 이제 제 저리더프가 전기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땅 타입인 악디아르가 유리의 구멍파기를 사용해 한번 쓰러트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부유. 그러면 깨물어 부수기 사용해 죽여야겠네. 그러면 이제 그 고급 상추약으로 회복을 해주고 개치스랑 싸울 때는 참 아이템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노보청을 다시 살려주고 왜냐면 악비아르하고 노보청을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명, 지금 악비아르하고 노보청을 계속 살려두고 체력도 계속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템 계속 쓰니까 좀 야비하지만 그래도 이기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싸워야겠죠. 그 삼삼들을 이기시면 나머지 포켓몬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두빛 구른 물타입 포켓몬이기에
그 전투날 내보낼 수 있지만 두빛골은 그 물 타입이고 동시에 땅 타입이기 때문에 전투라에 그 기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보청을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암해머를 계속 써서 두빛골을 쓸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땅 타입이라도 암해머 격투 타입의 기술이 두 배나 돼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개치슨 한 마리 포켓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악타입하고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노구청 암해머를 써서 한 방에 KO 시키고 이제 개치스가 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초도 한 6개 정도 쓴 것 같아요. 33드레 때문에. 그럼 이제 노관좌가 이제 N의 미래에 대해서 충고를 해줍니다. 개치스는 이제 체렌하고 노간주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노래가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BGM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제 그 포켓몬 블랙 화이트의 스토리가 거의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단도 지금 거의 멸망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녹화를 지금 17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화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N의 이야기는 빨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빨리 녹화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길게 녹화하다 보면 용량이 많이 나가서. 그리고 N은 자기가 잡은 전설의 포켓몬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몬스터볼에서 그러니까 몬스터볼에서 나오게 한 거죠.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N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주인공 보고 꿈을 이루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 하고 포켓몬 스토리가 끝나게 화이트와 블랙의 스토리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포켓몬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이름이 나온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 명단이 끝나면 이제 별로 공략할 부분은 없고요. 그냥 A 버튼만 누르셔서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켓몬 마지막 전투 2편 공략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